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면 그렇지만 재혼할 때 분명히 고려 고민 정말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 방침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타인이니까 자식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데 저는 제가 좀 동안이지만 아이가 세 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셋입니다. 제가 딸이 셋입니다. 그리고 네. 크던데. 딸이 셋인데 큰애가 중2고 막내가 초5예요. 그럼 굉장히 어리고 이제 재혼을 고민할 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이거든요. 물론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나는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부어야지 겨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빠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 말씀을. 그냥 사귀고 행복해라.